사실 연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요. 아직도 흡연 씬, 뭐 술 마신 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카메라 앞에 서면 아직도 많이 긴장됩니다. 이거는 제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약간 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연기하도록 매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웠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었어요. 물론 그게 욕도 있었고 뭐 흡연, 뭐 싸우고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게 배우들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몰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행위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.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고 재밌었습니다. 사실 이번에 거래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는 매 순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어요. 부산 국제영화도 가봤고요. 홍해 국제영화제도 가봤고요. 이렇게 또 퍼스트 브랜드 어워드에서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상도 받았고요. 참 거래라는 작품 덕분에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.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.